자, 먼저 일단 표현들을 두 번째 파트니까 빈도 묻고 답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는 거 묻고 답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What's your favorite sports로 또 관심 있는 스포츠를 묻고 있네요. What's your favorite sports? 이렇게 관심 있는 것 중에서 관심 있는 스포츠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뭐 What sports are you interested in으로 바꿔 쓸수 있겠네요. What sports are you interested in? What's your favorite sports, James? 뭐 이런 대화로 시작됩니다. What's your favorite sport, James? 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니? 라고 제임스가 아닌 사람이 제임스한테 물어봤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sport, James? 그래서 제임스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 don't like sports very much 하면 되겠네요. I don't like sports much. I don't like sports much. 많이 좋아하진 않아. 이거 much로서 이런 표현을 할수 있죠. a lot으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I don't like sports much. I don't like sports a lot. I don't like sports much. But 이제 뭐 빈도를 얘기하는 표현이 시작됐네요. 수영하러 가다가 뭐죠? go swimming인데 여기다가 sometimes를 집어넣으면 sometimes는 일반 동사 앞이니까 I sometimes go swimming 하면 되겠네요. But I sometimes go swimming일 것 같네요. But I sometimes go swimming. But I sometimes go swimming. 빈도부사 sometimes의 위치가 not이 들어갈 위치 또는 일반 동사 앞, 비동사 뒤, 조동사 뒤라는 것도 뭐 중1 때 했던 내용입니다. But I sometimes go swimming. 오케이, 그래서 뭐 What's your favorite sports, James? 했더니 제임스는 스포츠를 안 좋아한대요. I don't like sports much. 하지만 수영은 가끔씩 하러 간다. But I sometimes go swimming. I sometimes go swimming 한다. 뭐 이제 그 표현 나옵니다. How often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하면 되겠네요. 팩트 체크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답할 때도 sometimes go swimming 할 때도 시제가 현재였죠. But I sometimes go swimming. 예, 그 다음에 빈도를 묻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현재의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제 자체는 현재 시제 do you go 이런 식으로 do you go swimming? How often?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자주 가냐 했더니 제임스가 대답합니다. 뭐 그렇게 자주는 아니다. Not very often. Not very often. 이렇게 그렇게 often 하진 않다. Not very often. 그렇게 자주 가진 않아. 자, I only go swimming 이런 표현 나오면 되겠네요. 나는 오직 수영을 하러 간다. I only go swimming. I only go swimming.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뭐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Once a month. Once a month.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하나의 대화 완성시켜 놓고 그다음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여자애가 제임스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죠? Favorite sport, James. 했더니 제임스가 I don't like sports much, but I sometimes go swimming. 가끔씩 수영하러 간다. 뭐 빈도 묻는 표현이죠. 얼마나 자주 수영하러 가니?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했더니 그렇게 자주는 아니다. Not very often. 나는 오직 수영하러 간다. I only go swimming. 한 달에 한 번씩. Once a month. 오케이. 그래서 간단한 빈도 묻고 답하는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port?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가?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는 거, 관심 있는 거 묻고 답하고, 뭐 이런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sports much. much 대신 쓸수 있는 게 무엇인가? 또 much의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much의 뜻이 뭐 1번, 2번, 3번, 4번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무슨 뜻인가? 그다음에 but I sometimes go swimming. 뭐 go doing 이제 잘 아실 것 같고요. 뭐 하러 가다. 그다음 빈도 부사의 위치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 sometimes go swimming. 빈도 묻는 표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죠? How often do you go? 얼마나 자주 go swimming? Not very often. 그렇게 자주는 아니다. 헤이, 뭐, 얘 대신 쓸수 있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ot very often. 그렇게까지 자주는 아니다. I only go swimming. 뭐, 이, only 같은 경우에도 빈도부사는 아니지만, 동사, 이 빈도부사는 동사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부사입니다. 부사 중에서도. 뭐, 가끔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끔씩 하고 가까이 붙여놓기 좋은 뜻은 뭐뭐 한다, 가끔씩 뭐뭐 한다, 뭐, 자, 맨날 뭐뭐 한다, 뭐, 절대 뭐뭐 안 한다, 이런 빈도를 나타내는 말 자체가 동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동사 앞,
조동사, 비동사, 뒤,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뭐 not 들어갈 위치, not 자체가 빈도부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빈도죠. 뭐 never하고 비슷한 뜻이죠. not도 부사인데 부사 중에서도 나 뭐 don't나 뭐 비동사 뒤나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사죠. 그렇기 때문에 빈도부사들도 never를 비롯한 나머지 빈도부사들도 not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치에 들어간다는 거. only도 마찬가지입니다. only도 부사 중에서도 뭐 단지 뭐뭐 할 뿐이다, 뭐 오직 뭐 단지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얘도 동사 근처에 빈도부사랑 같은 위치를 가집니다. I only go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간 not 들어갈 위치에 똑같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how often에 대한 대답은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ports?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무엇인데, 뭐 이거는 무슨 종류의 스포츠를 너는 좋아하니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슨 종류의 스포츠를 what kind of sports 넌 좋아하니 이렇게 되겠죠. What kind of sport do you like? 이런 표현도 바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과에서 나왔던 게 뭐 무슨 스포츠 뭐 관심 있는 거 묻고 답하고 이런 거 할 때 be interested in을 여기다 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슨 스포츠에 what sports에 너는 관심 있니 라는 표현으로 are you interested in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 Listen and Speak 2에서는 빈도 묻고 답하는 게 위주이지만 Listen and Speak 1에서 관심 있는 거 묻고 답하기 할 때 뭐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 뭐 Are you interested? Do you like? 뭐 이런 식으로 뭐 좋아하니? 뭐 이런 거 뭐 Are you fascinated by? 이런 것들도 봤었죠. Are you into? 뭐 What sports are you into? 해도 되겠죠? What sports are you into? What sports are you fascinated by? 뭐 여기다 똑같이 fascinated by 같은 거 써도 되겠죠. 뭐 앞에 나왔던 관심 있는 거 묻고 답하기 응용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What's your favorite sports?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like sports much. 여기서 much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much는 뭐 much money 이런 거 할 때 많이 제일 먼저 만나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품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서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온다라고 했고 뜻은 양이 많은 이란 뜻이었죠. 근데 thank you very much 할 때 much도 있죠. Thank you very much. 뭐 이럴 때 사용된 much의 뜻은 매우란 뜻이죠. 매우 많이. 뭐, 매우라기보다 많이가 나오겠네요. 많이. 그래서 너한테 고마워하는데 어찌 고마워한다? 매우 많이 고마워한다 라는 뜻으로 이때는 많은이 아니고 많이라는 뜻의 부사죠. 이번에는.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a lot of 였죠. a lot of money, much money인데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는 thank you, a lot 이렇게 쓰일 수가 있죠. very much 대신에 a lot을 쓸 수 있으니까 much가 이때의 뜻은 a lot of가 아니고 a lot으로 많이란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much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얘가 많은이라는 형용사가 아니고 나는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 어찌 좋아하지 않는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니까 이때의 much는 a lot, I don't like sports a lot, 많이 좋아하지 않아, a lot of가 아니라는 것도 뭐 곁다리로 알아두시고요. I don't like sports a lot, 난 많이 좋아하진 않아. 뭐 그렇지만 버시 붙었으니까 스포츠를 하긴 한다는 말이 여기 나오고 있죠. 빈도를 나타낸 빈도부사 사용했습니다. I sometimes go swimming, 가끔씩 수영은 하러 가. 빈도 묻는 표현 how often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몇 번이나 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몇 번이나는 뭐가 가능하다, how many times도 가능하죠. How many times do you go swimming?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얼마나 자주 수영하러 가니? 몇 번이나 수영하러 가니? 빈도 묻는 표현이었습니다. 빈도 묻는 건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자신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현재 시제가 쭉 전부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스포츠가 뭔지 제임스에 대한 현재 사실 파악이니까 시제 현재 안 좋아한다는 거 현재 사실이니까 내가 가끔가 계속해서 현재 시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자주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not very often, 그렇게 자주는 아니다
이런 뜻인데요. 뭐 요거는 원래 문장대로 하면 I do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don't go swimming very often 이런 뜻이었겠죠. 원래는 I don't go swimming very often. 난 매우 자주 수영하러 가진 않아 라는 뜻인데, 여기에 very가 뭐 매우 그렇게 뭐 많이 뭐 이런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면 that 있습니다. Not that often 해도 마찬가지 그렇게까지 자주는 아니다 라는 뜻으로, 여기 that의 다양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that이 여러가지 that이 있다. 제일 먼저 I like that 할 때 뭐 이런 거, I like that book 할 때 뭐 저것 이거 뭐 둘 다 지시사라 그랬죠. 지시사, 지시 대명사이기도 하고 I like that book 할 때는 지시 형용사. 그 다음에 뭐 it's not that cold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it's not that cold 하면 그렇게까지 춥진 않다는 뜻이죠. It's not very often 하고 똑같죠. Not very cold 나 not that cold 나 그래서 that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까지 라는 뜻으로 부사로서 형용사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very랑 같은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that이 that의 다양한 의미 이런 것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t's not that often 그렇게 자주는 아니야. It's not very often. I only go swimming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씩만 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빈도 묻고 답하는 대화였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니? 라고 묻는 거죠. 뭐,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니까, 시제가 현재겠죠. Do you have, 그 다음에, 진짜 궁금해서 묻는다면은, 뭐, any나, 이런 것들, 뭐, 진짜, yes란 대답을 기대하고 있다는 some,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뭐 이럴 것 같은데요.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진짜 궁금하니까 any를 썼죠.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Plans 계획은 계획인데 뭐를 위한 for this weekend 이런 말 뒤에다 붙이면 되겠죠.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뭐 누구 부르죠? Hannah. 그러니까,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Hannah? 뭐라고요?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Okay, 계획은 계획인데 뭐를 위한? For this weekend. For this weekend. Okay, 그랬더니 계획이 있다네요. Well, 뭐 이런 정도 느낌이면 well 이런 거 많이 쓰죠. Well. 그다 다음에 뭐 탁구 치다가 뭡니까? 탁구 치다. 탁구는 공 갖고 노는 거죠. 그렇죠? 공 갖고 노는 거 할 때는 동사를 뭘 씁니까? Play 이런 거 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그 다음에 얘는 운동 종목이니까 더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Going to play table tennis.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그 다음에 누구누구랑 함께 하니까 전치사 with my dad and brother. 전치사 with 쓰면 되겠죠? With my dad and brother. Well,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with my dad and brother. 네, 그래서 do you have any plans 이런 식으로 계획을 물었으니까 I'm going to be going to를 써서 계획.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with my dad and brother. 네, 그래서 하나는 하나 아빠고 남동생이 있는 모양인데 남동생이 탁구 칠 계획입니다. This weekend에. 네, 그다음에 빈도 묻고 있죠. 그래서 탁구 치다가 play 핑퐁이니까 뭐 play 같은 거 써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do you play 라고 팩트 체크하면 되겠죠. 사실 확인. How often do you play? 빈도 묻는 표현이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주말마다니까 뭐 every weekend나 뭐 on weekends나 on 뒤에 복수명사 써서 마다 하든지 every 뒤에 단수명사 써서 하면 되겠죠. on weekends 또는 every weekend. Every weekend. once a weekend 해도 되겠죠. once a weekend. 주말마다 한 번씩이니까 every weekend, once a weekend, on weekends. Every weekend. 오케이. 그 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얘기하는 게 또 나오고 있죠. So, I really like 뭐 이러면 되겠네요. I really like. like는 여기에 축구, 아, 뭐 탁구 치다를 탁구 치는 것 만들 때 한 가지만 됩니까? 아니면 뭐 두 가지 상관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 다 되죠. 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to do나 doing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본문에는 I love playing table tennis. Love, like 똑같죠. 여기는 동명사 목적을 썼네요. I love playing table tennis. I love playing table tennis. 오케이.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되묻는 표현은 바로 간단하게 뭐?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하면 되죠.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가 하는 말은 나는 탁구 치는 거 좋아하는데 너는 탁구 치는 거 좋아하냐? 뭐 이거 굳이 길게 얘기하면 Do you like playing tennis? Do you love playing table tennis too? 이런 질문이죠.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또는 Do you love playing table tennis too? I love playing table tennis. I love playing table tennis. Do you love playing table tennis too? How about you? 오케이, 너도 좋아하냐? 그랬더니 나는 딴걸 좋아한대죠? 그렇죠.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I love. To do나 doing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Love나 I like playing soccer. like는. 오케이, 여긴 동명사 주어 목적어를 계속 쓰고 있네요. I like playing soccer. I like playing soccer. 오케이, 나는 즐긴다. I enjoy. 이거 뭐죠? Outdoor 스포츠 하면 되겠죠. I enjoy outdoor sports. I enjoy outdoor sports. I enjoy outdoor sports. 그러니까 핑퐁은 실내에서 하죠. 실외 운동장에서 탁구 치는 친구들은 없죠. 그러니까 핑퐁은 또는 테이블 테니스 같은 말인데, 테이블 테니스는 인도어 스포츠고, 사커는 뭐다? 아웃도어 스포츠라는 거. I enjoy outdoor sports. 오케이. 여기까지 간단하게 대화 살펴봤습니다. 한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남자의 이름은 끝까지 안 나와요. 남자의 이름은 끝까지 안 나왔고요. 여자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저 하나 친구가 하나한테 물어보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하나 친구가 하나한테 뭐라 물어봐요?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그렇죠. 이번 주말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다음에 나는 뭐 탁구 칠 계획이다가 나오고 있죠. 난 탁구 칠 계획이다. I'm going to play 테이블 테니스 하면 되겠죠.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누구누구랑 같이 하니까 with my dad and brother. Be going to do 써서 그러니까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with my dad and brother. 오케이, 그래서 빈도 묻는 표현입니다. 하나 친구가 뭐라고 물었어요? How often do you play table tennis? 그랬더니 얘는 되게 좋아. 아까는 뭐 별로 안 좋아해서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얘는 주말마다 하니까 every weekend라고 이렇게 빈도를 every weekend라는 빈도도 가능하죠. 주말마다 한다. Every weekend. 주말마다 한다는 거는 빈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I love playing table tennis. How about you? Do you love playing tennis too? I like playing soccer. I enjoy outdoor sports.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애니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표현 뭐 뭐를 위한 계획할 때 전치사 for를 쓴다라는 거 이렇게 plan for this weekend 주말을 위한 계획 뭐이 자리에 비워놓으면 뭐 들어가면 되겠나?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계획 말하는 거죠. Be going to do. With my dad and brother. 뭐 이런 전치사는 뭐 이제 어렵지 않을 거고요. 빈도 묻고 있습니다. How many times do you play? How often? Every weekend. Okay. 그래서 every weekend 대신 쓸수 있는 표현들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죠. I love playing table tennis. How about you? How about you가 어떤 질문 대신 왔다라는가 아까 설명드렸고요. I like playing soccer. I enjoy. 뭐 여기다가 play를 넣고 싶다면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뭐 복습하는 셈 치고 해볼 수 있겠죠. 나는 뭐 아웃도어 스포츠 하는 것을 즐긴다 할때뭐 play를 어떤 형태로 하다를 지금 하다니까 하는 것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애니는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특별한 경우입니까? 일반적인 경우죠. not 있거나 묻는 문장에 any가 쓰이는 게 정상이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묻는 거야. 진짜로 궁금해서 이러한 뭐 any가 들어가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굳이 yes라고 대답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뭐 강박 같은 거, 압박 같은 거 느낄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근데 뭐 do you want some coffee 이럴 때는 권유하는 거기 때문에 뭐 커피 좀 드시겠어요?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딴거 달라 하지 말고 웬만하면 뭐 마시고 싶다면 커피를 달라고 해라 라는 권유하는 질문에선 썸을 쓸 수도 있었는데 얘는 그 경우가 아니죠. 권유하는 게 아니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물음표 있을 때 썸을 쓰면 틀린 게 된다라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Do you have any plans? 특별한 뭐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뭐 익혀두시고요. Be going to do 뭐뭐 할 계획이던데 바꿔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I am P로 시작하는 게 있었죠. I am Playing to play 해야 되겠죠. I am playing to play. 계획하고 있는 중이야. 뭐뭐 할 계획이야. 이런 표현들 모두 가능하겠고요. 오케이.
How often do you play table tennis? 일단 그리고 뭐 이제 play 뒤에 지금 스포츠가 계속 나오니까 여기는 뭐 이 중1 때 했던 거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 뭐 피아노 연주하다 이런 걸 때는 play the piano겠지만 스포츠 뒤에는 또 어떤 스포츠를 한다라는 표현에서는 더를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었죠. Okay, every weekend는 주말마다니까 on으로 시작하는 on weekend 하면 안 되죠. on weekends 해야 되는 거죠. 주말마다. 뭐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해도 되니까 뭐 쓸데없이 길긴 하지만 once a weekend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once a weekend, on weekends, every weekend 전부 다 주말마다 라는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표현들이죠. I love 얘는 to play로 바꿔 쓸 수가 문법적으로 가능하죠. love니까. 그럼 이런 짓 하는 게 like도 있었고 love도 있었고 또 love의 반대말인 love의 반대말인 hate도 있었고 그 다음에 s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애가 c로 시작하는 애가 있었죠. 그래서 뭐랑 start랑 begin이랑 얘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continue 이런 것도 있었죠. 지금 모아놓은 애들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전부 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거나 또는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을 목적으로 가지거나 의미 변화가 없이 상관없는 애들이었죠. 다시 한 번 더 문법적인 사실 정리해 두시고요. How about you?는 do you love? Do you love table tennis? 이 말입니다. Do you love playing table tennis? 너도 탁구 치는 거 좋아하니? 너는 어때?니까. 너도 탁구 치는 거 좋아하니? 이런 뜻이죠. 오케이, 똑같이 뭐, to play 가능하겠죠. I like to play soccer. 마찬가지 축구니까 더 같은 거 쓰면 안 된다는 사실들. I like to play soccer. I like playing soccer. 그렇죠. I enjoy outdoors. 나 아웃도어 스포츠 하는 것을 즐긴다 할 때는 enjoy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밖에 안 된다. I enjoy playing outdoor sports라고 이렇게 동명사 같은 게 와줘야 되겠다. 오케이. 그런 대화들이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대화 없고요. 그러면 조금 길게 좀 관심 있는 것도 물어보고 그다음 빈도도 물어보고 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Communicate. Okay, 그래서 do you have 또 나오죠? Do you have 진짜 궁금해서 물으니까 some 대신 any 써서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일단 전치사 아이고 전치사 뭐였더라? For 그렇죠. For winter break 하면 되겠죠.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break? The winter break?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break? Winter vacation? 나는 갈 계획이다 이런 건데 뭐 방문할 계획이다 하면 전치사 필요 없고 갈 계획이면 전치사가 필요하겠네요. I'm going to go to my grandparents' place. I'm going to go to 썼네요. I'm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s' place. 또는 I'm going to go to. I'm going to go to my grandparents' place.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있는 뭐 평창은 구미 뭐 이런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at 구미야, in 구미야. in 구미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in 평창 하면 되겠죠. in 평창.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할 때 전치사 in 쓰죠. in 평창. in 평창. 평창. I'm going to go to my grandparents' place in 평창. 오케이. 그다음에 뭐뭐 하러 가다가 나오죠. 뭐뭐 하러 가다. 수영하러 가다. 뭐 스케이트 타러 가다 할 때 go 뭐 써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뭐 할 계획이다. 계획 말하기입니다. I'll go skating and sledding. 그렇죠. I'll go skating and sledding. Go doing을 두 번 썼어요. 스케이트 타는 것도 하러 가고 썰매도 하러 skating and go doing and go doing이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skating, sledding 돼 있는 거. I'll go skating and sledding. I'll go skating and sledding. There. 되겠죠. 그 다음에 스케이트하고 썰매를 타러 가는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겨울 스포츠 엄청 좋아하기 때문이죠. I really love 하면 되겠네요. I really love winter sports. I love winter sports. 오케이, 그래서 I'll go skating and sledding. There. I love winter sports. 오케이, 얘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 이름이 안 나오네요. 책에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평창은 겨울 스포츠 하기 좋은 동네라서 동계올림픽도 유치했었죠. 뭐 잘 됐다. Good for you. Good for you. 잘 됐네라는 표현은 good for you 이렇게 가능하겠죠. Good for you. 오케이. 그다음에 나도 좋아한답니다. 그렇죠. 뭐, I also like 뭐 I really I also love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I love winter sports too. 써 대신에 끝에 to를 썼네요. I love winter sports too. I love winter sports too. 그 다음에 자기 관심 있는 거 말하고 있죠. My favorite is ice hockey. 뭐 이런 식으로. My favorite sport is ice hockey. 뭐 my favorite is ice hockey. My favorite is ice hockey.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말하죠. I am very interested in ice hockey.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My favorite is ice hockey. 오, 달려봉. 그 다음에, 자, 이 표현은 나는 아이스하키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의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뭘 얘기하고 있어?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거 표현은 시제를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제는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했던 바로 그 시제죠. I've never played ice hockey. I've never played ice hockey. Play ice hockey. Ice hockey도 마찬가지 스포츠니까 play 뒤에 더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I've never played ice hockey. I've never played ice hockey. 예, 현재 완료시죠. 그러나 배우는 데는 관심이 있다. 이건 지금 현재 팩트니까 이 시제는 현재 시제. 그리고 관심 말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대화 파트에 두 가지 중요한 거 있는데 뭐 자기 관심 있는 거 말하는 그 표현 쓰면 되겠죠. But I am interested in. I am interested in 뒤에 배우 다가오면 안 되겠죠. 배우는 것에 관심 있다. Learn을 to learn 아니면 learning 중에서 뭐가 돼야 되겠다? in 뒤에 전치사 in 뒤에 와야 되니까 그게 돼야 되겠죠. But I'm interested in learning. I'm interested in learning. 동명사가 목적어 형태로 와야 된다는 거. But I'm interested in learning. 예, 그 다음에 그것을 플레이하는 뭐뭐 하는 방법 할 때 우리가 또 마찬가지 얼마 전에 배웠던 의문사 플러스 to do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플레이하는 방법 how to play it. How to play it. How to play it. 이 문장은 조금 또 알아야 될 게 많죠. 그래, 나는 아이스하키 해본 경험이 없다가 뭐였어요? I've never played ice hockey. I've never played ice hockey. I've never played ice hockey. But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관심 말하기. But I a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But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 ing 형태가 돼야 된다든지 뭐뭐 하는 방법을 어떻게 표현한다. How to 뒤에 의문사 플러스 to를 쓰는 거죠. I've never played ice hockey. I've never played ice hockey, but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But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Okay, really? Really? Okay, so I can teach you. So I can teach you. I can teach you. 어떻게 하는지 how to 하면 되겠죠. I can teach you how to. I can teach you. I can teach you how to play it. How to play. How to play.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play 하는지 I can teach you how to play. I can teach you how to play.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우리가 정말 끝내준다. A로 시작하는 거 뭐 amazing 하고 비슷한 뜻인 거 그거 써먹는 거겠죠. 뭐 amazing 하고 비슷한 뭐 쓰겠어요? Awesome을 사용할 것 같죠 이제? That's awesome. That's awesome. 그 참 끝내주는구나. That's awesome. That's awesome. 오케이. 근데 아이스하키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니 뭐 최상급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더도 있을 거고 인기 있는이 뭐예요? 인기 있는 popular니까 최상급 만들면 되겠죠. Is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뭐 이런 표현이겠죠? Is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Is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Is it the most popular sport? Is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붙일 테고 큰 나라니까 전치사 못 쓰겠다. In 쓰겠죠. In Canada. In Canada. That's awesome. That's awesome. 그죠. 네네. Is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Ice hockey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니까 뭐라고요? Is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Is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오케이, 그랬더니 팩트 체크죠. 팩트 체크. 어떤 팩트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맞는 사실이죠. 아이스하키에서 아니면 캐나다에서 아이스하키 인기 많죠. 그래서 yes it is 하면 되겠네요. Yes it is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Yes it is. Yes, aisaki is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그 다음에 자, 이 표현 중요하게 뭐 할 수 있을 텐데요. 있습니까?
오케이. 우리 최근에 배운 문법을 써먹는 거죠. 내가 알다라는 말을 내가 아는으로 바꿨죠. 내가 알다를 내가 아는으로 바꿔 쓰는 방법은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으로 바꿔 쓰는 최근에 배운 관계 대명사라는 거 사용될 예정이겠죠. 그다음에 이 표현은 every person으로 할 수도 있어요. every person으로 해도 되고 all people로 해도 되죠. 영어로 every person 해도 이 뜻이고 all people 해도 이 뜻인데 all people이면 안만 길어봤자 올 피플이면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렇죠? 그러면 좋아한다는 표현에 s를 안 붙이겠지만 여기에 every person을 쓰면 다수치고 해야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every person이면 likes 해야 되겠죠. every person that I know 또는 all people that I know 이렇게 하면 되는데 every person이면 likes 해야 되고 all people이면 like 하겠네요. Everyone I know loves. 그렇죠. Everyone I know loves 돼 있네요. Everyone, everyone. 저 every는 단수 취급하니까 loves 해야 되는 거죠. Everyone I know loves. Everyone I know loves. 그다음에 그것을 보는 것과 하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 love니까 뭐 to도 해도 되고 doing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doing 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Watching it and playing it. Watching it and playing it. Watching it and playing it. Okay, it을 왜두 번이나 쓰는지 모르겠어. Watching and playing it 라고서 한 번만 써도 되는데. Watching it and playing it. Watching and playing it. Everyone I know loves. Okay, 그래서 내가 아는 말은 모든 사람들은 정말 좋아한다. 이 표현 꼭 알아둬야 되겠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Everyone I know loves. 됐습니까? Love 하면 안 됩니다. Every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Everyone I know loves.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건 뭐뭐 하는 거 watching it and playing it. Watching it and playing it. 발음도 어렵네요. watching it and playing it. 오케이. 뭐라고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가 뭐라고요? Everyone I know loves. 주의하라 했죠. Everyone I know loves. watching it and playing it. Watching it and playing it. 오케이.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다 좋아한다. 캐나다 있는 사람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너는 아이스하키를 얼마나 자주 자 과거 사실 확인이죠 이건 그쵸 과거 사실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했니라는 현재 완료도 아니고요 지금 얘가 어디 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아이스하키를 하기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네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가 이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 시제로 묻는 거죠. 과거 사실 체크죠. 그래서 how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해야 되겠죠. How often did you play? 이번엔 How 과거입니다.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How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How often 과거 사실 체크니까 얼마나 자주 how often 쓰고 did you play ice hockey? How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그럼 네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when you were in 캐나다 이렇게 과거의 어떤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어야 되겠죠. When you were in Canada? When you were in Canada? When you were in Canada. How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When you were in Canada?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자주 아이스하키 했었니가 뭐였더라? How often did you play 아이스하키? 했습니까? 과거 사실 체크니까 과거 시제로. How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그 다음에 네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when you were in Canada. When you were in Canada?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했었다. 적어도 두세 번은 일주일마다 겨울에는 했죠.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일이니까 I played 하면 되겠죠. I played. 여기는 did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played 뒤에 생략된 말이야. 아이스하키니까. I do 아이스하키가 아니죠. play 아이스하키죠. I played. I played. 오케이. 그다음에 적어도 최소한은이 뭐였더라? 두 단어로 돼 있는데 at least죠. at least two or three times 하면 되겠죠. at least two or three times 또는 at least twice or three times. twice or three times는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two or three times 그다음에 매 주마다 일주일마다 뭐뭐마다라 to say a week 하면 되겠죠. At least two or three times a week. At least two or three times a week. okay 그래서 최소한 두세 번 at least two or three times 뭐라고요? At least two or three times a week. At least two or three times a week.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전치사 못 쓰면 되겠다.
in winter 하면 되겠죠. In the winter. In winter 또는 in the winter 둘 다 상관없습니다. In the winter.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플레이 했었다. I played. I played. 최소한 두세 번. At least two or three times a week. 그렇죠. At least two or three times a week. 오케이. 언제? In the winter. In winter. In the winter. 오케이. 오케이. 와우. 와우. 그 다음에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네가 아이스하키를 정말 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완벽한 문장을 줘. 확신한다의 목적으로 바꿨죠. 여기다가 뭘 쓰면 되겠죠. 이 말 시작할 때. 일단 확신을 표현할 때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그 다음에 뭐 잘하다는 표현인 거네요. 그렇죠? You are really good at ice hockey 하면 되겠죠. You're really good at ice hockey. You're really good at ice hockey. 오케이. 그래서 확신 표현하기인데 확신 표현하기.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I'm sure. I'm sure. 그것을 you are really good at ice hockey. You're really good at ice hockey. Be good at 사용됐습니다. Be good at 뒤에 명사가 오면 되겠죠. 뭐 여기다가 뭐 ice hockey 하는 것을 정말 잘한다 할 때는 뭐 또 넣으면 되겠죠. You're really good at ice hockey.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표현 중요합니다. 바라는 것 말하기. 그렇습니까? 그래서 배우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난 배우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다가 뭐예요? I can't wait to learn. 이겠죠? I can't wait to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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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배우 learn 하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다. I can't wait to learn. I can't wait to learn. 중요한 표현이다. 대단히. 됐습니까? I can't wait to learn. 너로부터 from you. From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표현들. 참 여기 뭐 내용 파악은 굳이 뭐 일단 다 하고 나서 그냥 한꺼번에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빈칸 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무엇을? Any special plans? 뭐를 위한? For the winter break. 겨울방학 위한 special plans를 갖고 있니? 했더니 나는 갈 계획이다. I'm going to go to, 시작. I'm going to go to my grandparents' place in 평창.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하러 갈 거다. 스케이트 타는 것도 하고 썰매 타는 것도 하러 갈 것이니까 I will go skating and sledding 하면 되겠죠. 슬레딩 할 때 D가 두 개던가? 그래서 스펠링이 헷갈리냐? 어디갔냐? I'll go skating and sledding. 어우, 뒤가 두 개 있어야 되는. 그쵸, 어쩐지. 생긴 게 이상하더라. I'll go skating and sledding. There. 그 다음에, I love winter sports. 잠깐만요. 이 녀석은 지금 몇 시인데? 여보세요? 응, 어디에요? 응? 왜 이렇게 늦어? 형, 왜 놀지? 응. 오늘 왼쪽 다리 아파가지고 빨리 오자. 맞나? 네. 왜? 다리는 또 왜? 오늘 아침부터. 형은 가봤나? 아니. 오케이. I'm going to go to my parents, grandparents in parents' place in 평창. I go skating and sledding there.
그래서 뭐 스케이트 타고 썰매 타러 가는 이유가 윈터 스포츠 좋아하는 거죠. 수호는 수호와 아나의 대화입니다. 애나가 수호한테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break? 했더니 수호는 평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 거기 갈 계획이고요. 겨울 방학 때 거기서 스케이트도 타고 썰매도 탈 거랍니다. 수호는 겨울 스포츠를 좋아해요. 오케이. 그래서 애나가 어, 잘 됐구나 라고 얘기하죠. 잘 됐구나. Good for you. 나도 좋아해. I love winter sport too.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이스하키야. My favorite sport is ice hockey. 애나, 외국 사람 이름이죠? 수호, 한국 사람 이름이죠. 애나는 캐나다에서 온 애라는 사실 우리가 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온 애답게 My favorite sport is ice hockey. 그래서 수호가 오케이. 나는 해본 적이 없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뭐, oh, I've never played ice hockey. 하지만 관심은 있대죠. But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어떻게 하는지 배운 데 관심이 있어. 근데 애나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니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정말이니? Really?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 I can teach you. 무엇을? How to play. 플레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 오케이. 그랬더니 수호가 뭐 애나한테 좀 평상시에 좀 관심이 있었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hat's awesome. 그거 참 끝내준다.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아이스하키가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뭐? Is 아이스하키 the most popular? 하면 되겠죠? Popular sport.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단수니까 여기도 S 쓰면 안되겠습니다. Is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Is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니? Is it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Yes, ice hockey is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Yes, it is. 맞아. 그래서 누가? Everyone I know가 뭐한다? Loves한다. Watching ice hockey and playing ice hockey. Watching and playing it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도 묻고 있습니다. 근데 빈도인데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빈도니까 시제는 뭐 앞에서는 상대방의 현재에 대한 사실 확인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였지만 이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일에 대한 사실 확인 체크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너는 ice hockey 했었니? Did you play ice hockey? 언제? When you were in Canada. 네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Okay, 그래서 나는 play 했었다. I played 최소한 두세 번. At least two or three times. Okay, 일주일마다 a week 하면 되겠죠. I played at least two or three times a week in the winter. 겨울철에는. I played at least two or three times a week in the winter. 그때 wow, I'm sure you were really 하면 되겠네요. You are really good at ice hockey. I'm sure you are really good at ice hockey.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너한테서 배우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빨리 배우고 싶다. 자, 그래서 좀 긴 대화였던 만큼 정보량도 많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것들도 여러분들 알, 뭐 싶은 게 아니고 알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도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어요. 애니에 대한 얘기 뭐 아실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획 말하는 거죠. 계획 말하는 거 아까 전에 나왔습니다. I'm going to go to. 이 go to를 한 단어로 뭐 바꿔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전에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어 여기에 S로 끝나는 복수명사의 소유격은 이렇게 벌써 S로 끝났기 때문에 점 찍고 S를 쓰지 않죠. 뭐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뭐 S 써도 됩니다. 근데 네, plac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무슨 뜻이고 뭐 어디에 있는이니까 전치사 뭐 쓴다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네 댁 뭐 계신 곳 계신 장소 뭐 이런 뜻이죠. I go skating, 뭐, go doing입니다, go doing.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 go doing. 그 다음에 뭐, 썰매 타러 가다 같은 경우엔,
뭐 동사가 이렇게 생겼죠. 스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스임하고. 그래서 여기 제 뒷부분을 보니까 모자로 끝나고 있죠. 모자. 모자로 끝나니까 여기에다가 M 하나 더 쓰고 ING 하듯이 얘도 D 하나 더 쓰고 ING 한다는 거. 스펠링 실수하지 않도록 저처럼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너 윈터 스포츠. 잘 됐구나. 잘 됐구나 라는 표현. 상대방이 좀 잘 됐구나 라는 표현. 뭐 이런 표현도 간단하지만 뭐 이게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상대방이 뭐 자기가 좋아한 걸 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 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가 잘 됐구나 라는 말 넣어주면 좋겠죠. 이 말이 들어갈 위치. I love winter sports. I also love winter sports. 나도 좋아해. 그 다음에 아이스 하키는 뭐의 한 종류다? 윈터 스포츠의 한 종류죠. My favorite is 아이스 하키. 내가 제일, 애나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이스 하키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현 중요하죠. 그렇습니까? I've never played ice hockey, but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표현 중에 하나죠.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관심 말하기라든지 그 다음에 왜 형태에 대한 얘기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how to play it.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가 있는가? 뭐 is 뭐 대신 왔는가? 의문사 플러스 to do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알아주셔야 되죠. I've never played ice hockey, but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Really? I can teach you how to play. 뭐, 이거 똑같은 얘기 반복되고 있죠? How to play is 생각했고요. 뭐, is 뭐 대신 왔냐? 너무 싱거운 질문이죠. I can teach you. 그 다음에 이 문장이 현재 지금 몇 형식 문장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도 전에 했던 거 복습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I can teach you how to play. That's awesome. 뭐, that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면 되겠고요. 뭐, awesome.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W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G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많죠, 뭐. A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is it the? 자, 최상급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지나간 거. 최상급. the. 최상급은 the를 좋아하죠. Is it the most popular? 그 다음, popular 같은 애들은 ER이나 EST 붙이지 않고, more, most 이렇게 한다라는 거.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Yes, it is. is 라는 얘기. Everyone I know loves. 뭐, 여기서는, 여기에 보면 뭔가 생략된 게 보이죠? 여기에 뭐 생략된 게 뭐가 있는가? 오케이, 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love가 아니고 loves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되겠죠. Everyone I know loves watching it and playing it. 오케이. 자,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뭐, 여기다 play 써놓고 맞냐, 틀렸냐. 여기 play 하면 왜 안 되는지. 뭐, 당연히 지금은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니까, 아, 이거 당연히 play 하면 안 되지라고 보이는데, everyone I know loves watching it and play it 했을 때 틀렸다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왜 play가 안 되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t에 대한 얘기. 일단 빈도 묻는 표현 나왔습니다. 빈도 이거의 주요 표현. How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과거 사실 확인이죠. 과거 사실 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시제 의문문. Did you play? How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뭐, when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면 되겠죠. When you were in Canada. 네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얼마나 자주 했었니? 오케이. 그래서 I played. At least, 뭐, 요 수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고, 최소한, 뭐, 적어도, 이런 뜻, at least. 그 다음에, 두세 번. 두 번은 twice고, 세 번은 three times지만, 두세 번 할 땐 twice or three times가 아니고, two or three times 한다라는 거. 두세 번. 그 다음에, 얘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 이런 거. 전에 수업했던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I'm sure you're really good at Ice hockey.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자, 여기도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도 뭔가 뭐 생략된 말 있죠. 여기 생략된 말, 뭔가. 그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 can't wait to do. 이거 can't wait to do라는 표현. 뭐뭐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라고 전에 한번 이제 지금 설명하면 세 번째가 되겠네요. 전에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중요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 지금 수업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에서 다 진도 나간 부분이죠. 그렇죠.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뭘 얘기했다라는 거, 뭘 얘기 안 했다라는 거 계시죠? 그렇죠? 네? 아, 여기 진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any부터 뭐 묻는 문장에 사용된 any 정상적이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고 yes란 대답을 원하는 거 아니니까 some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했죠. Do you have some? 아니고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뭐 전사 for도 얘기했습니다. 뭐뭐를 위한 계획할 때 plans for 한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획 말하기 I'm going to go to 뭐 go to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I'm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s' place in 평창 할 수 있다 했죠. go는 자동사라서 전치사가 필요하지만 visit은 타동사니까 visit 뒤에 그냥 was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 그대로 오면 되는 타동사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 선생님 왜 자꾸 하세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문법이 뭐가 하나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동사 타동사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What이 오느냐, where, when, where, how, why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지금 go는 where가 왔기 때문에 자동사고 visit은 이 to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s로 끝나는 복수명사 점 찍고 그냥 소유격 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라고 할 때는 얘는 s로 안 끝나는 복수형이죠. 어린이들의 라고 할 때는 이렇게 s를 써줘야 되겠죠. children's, grandparents 같은 게 s로 끝났기 때문에 그냥 점만 찍어도 되고 place가 장소라는 뜻 이외에 여기서는 뭐 house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여기서는 계신 곳, 뭐 댁, 뭐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평창에 있는 전사 in, 어느 동네에 있는 이라니까 전사 in 써야 되겠고요. I goes getting, go doing and go doing 입니다. 여기는 go가 생겼죠. I goes getting and goes letting. 그 다음에 대여는 in 평창 대신 왔죠. 또는 뭐 in my grandparents place in 평창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평창인 스케이트 타고 썰매 타기 좋은 동네죠. 강원도의 깡촌의 추운 동네죠. I goes getting and letting there. I love winter sports. 잘 됐구나, 부럽구나, 좋겠네 라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Good for you. I love winter sports too. My favorite is ice hockey. Ice hockey는 winter sports의 한 종류죠. 필드 반면에 이제 뭐 이거 뛰어다니면서 하는 하키가 있는데 뭐 그거는 필드 하키라고 합니다. 필드 하키. 필드 하키는 뭐 막 뛰어다니면서 하죠. 아이스 하키는 스케이트 타고 하고요. 이건 뭐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면서 합니다. 윈터 스포츠는 아니죠. 필드 하키는. 아이스 하키는 저 아이스가 필요하니까 윈터 스포츠일 거고요. 그 다음에 I've never played. 그래서 얘는 무슨 시제고 현재 완료 시제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절대로 플레이 해본 경험이 없다. 경험적이죠. 나는 절대 해본 적이 없어. 아이스 하키는. 뭐 여기다가 굳이 뭘 넣는다면 모를 수도 있겠다. before 전에는 해본 적 없다라는. 자, 이거는 before는 어고하고도 비교했습니다. before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before는 이렇게 전에라 했어요. 내가 말하는 이 순간 전까지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라 했습니다. 전에는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어고는 보통 뭐 two days ago 이렇게 써서 쿡 찍는 표현이었죠. 이틀 전에 언제라는 two days ago 이런 식으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기 때문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쓸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들 나셔야 되겠죠. 그래서 I've never played ice hockey before. 지금 말하는 이 순간 전까지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는 해본 경험이 없다. I've never played ice hockey before. 그 다음에 현재 관심사를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거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표현.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learning은 동명사냐 현재분사냐 누가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 좀 지겹죠. 얘는 뭐다 당연히 동명사죠. 배우. 는 것, 전치사 D니까 여기에는 어떤 형태로 쓸 수는 없다. to learn의 형태로 쓸 수는 없다. I'm interested in to learn이 아니고 I'm interested in learning. to learn의 형태, 동투 부정사의 명사형태만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 how to play it. 그것을 플레이하는 방법. it부터 먼저 얘기하면 how to play. 당연히 얘는 아이스하키 대신 왔죠. 아이스하키를 플레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관심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I want to learn 해도 되겠죠. 이거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나는 배우는 것을 원한다 하고 싶으면 I want는 to도만 좋아하니까 나는 배우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I want to learn. I'm interested in learning. I like to learn 해도 되겠죠. I like to learn. 난 배우는 걸 좋아한다. 배우고 싶다. I want to learn. I like to learn. I'm interested in learning. Interested in 썼을 때는 to learn, to do가 아니고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되는 거고요. How to play ice hockey.
자, 이거 how to play ice hockey, how to play it을 보고 뭐라 문법적으로 뭐라고 배웠었냐? 뭐라고 배웠어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라고 배웠었죠. 저 뭐뭐 하는 방법. 뭐 의문사 플러스 to도 한번 정리해 보면 무엇을 먹을지, what to eat,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왜 가야 할지, why. 그래서 다른 to do는 다 있는데 뭐는 없다, why to do는 없다라면서 했었죠. 그렇죠? what to do, where to do, when to do, 뭐 how to do 이런 것도 다 있죠. 하지만 뭐는 없다, why to do는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why to do를 써서 뭐 왜 가야 하는, 나는 모르겠다. 뭐, 나는 모르겠다. I don't know. 뭐 왜 거기 가야 되는지, why to go there를 하고 싶은데 이거 못한대.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 나는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는 표현을,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바로 어떻게 한다고 했었습니까? Why I should go there.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I don't know why I should go there. Why to go there가 안 되기 때문에 why I should go there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얘를 보고 계속 얘기했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얘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간접의 부분이라고 얘기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내가 직접 뭐라고 물었겠어? 직접 물을 때는 뭐라 그랬어? Why should I go there? 내가 왜 거기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겠죠? 맞습니까? 이게 Why should I go there? 이렇게 바뀌었을 때를 보고 뭐라 그랬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전에 이거 배우기 전까지 배웠던 뭐라고 배웠다? 직접 의문문이라고 배웠었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럼 how to play i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 how to play it은 how I should보다 can이 좋겠죠. should를 써도 뭐 되긴 하지만 how I can play it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에 관심 있다. 그래서 how to play it은 현재 내용상 how I can play it.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how I can play it. how can I가 아닙니다. how can I 하면 직접 묻는 느낌이죠. how can I를 뭐로 바꿔놓는다? how I can play it. 내가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에 관심 있다. 됐습니까? how to play it 뭐로 바꿀 수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how I can play it. 내가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 배우는데 관심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법 정리가 잘 될까? 오케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really 정말이니? 자, 이 문장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수호가 한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해본 경험이 없다라는 경험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에 관심 있다 했는데 그거를 의문사 플러스 to do로 표현해놨어요. 이 표현 자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really? 뭐 really 이 뜻은 are you interested in it? 이 말이죠. 너 거기 관심 있니? 정말이니?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I can teach you how to play.' 자, 이게 지금 몇 형식이니까 3형식이죠. 3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I can teach how to play to you. 그쵸. I can teach how to play to you. 그쵸. 여기 teach 같은 경우에 4형식, 3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 뭐 쓴다? to 쓰죠. give처럼. I can teach how to play to you.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 뒤로 갈 때 to you가 된다는 거. 뭐, 지나간 문법 정리하는 차원에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How to Play에 대해서도 봐야 되겠죠.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그 누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너한테 가르쳐줄 수 있다야. 네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너한테 가르쳐줄 수 있다야. 네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수 있다죠. 그럼 이번에 How to Pla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How you can play로 바꿔 쓸 수 있죠 이번엔. I can teach you how you can play.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수 있어? 네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됐습니까? 이번엔 How I can play 아닙니다. How you can play예요. I can teach you how you can play. How you should play. 뭐, can 대신에 should 같은 거 써도 되고. How you should play. How you can play.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를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 I can teach you how to play. I can teach you how you can play. Okay. 그래서 that's awesome. 그거 참 끝내준다는데, that은 내용상 뭐 대신 왔다? 그쵸. You can teach me how to play is awesome. 이 말이죠. 그쵸. 네가 나한테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다라? 는 것은 어떤 일이다? 끝내주는 일이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Okay, Dad, you can teach me how to play is awesome. 됐습니까? 상대방이 한 말을 대수로 받아올 수 있죠.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앞에 나왔던 문장을 그대로 대수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한 대시냐? 얘는 지시 이런 대수를 보고 지시 대명사라 하죠. 문장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문장을 앞에 네가 아까 한 말이 끝내주는 말이구나. That's awesome. 오케이. 그 다음에 Is it the most popular sports in Canada? 최상급 표현이니까 더 좋아하죠. Popular는 more나 most로 되죠. ER이나 ES도 안 붙인다 했고요. Is it the most popular sports in Canada? Yes. Ice hockey is the most popular sports in Canada. 대신 맞죠. 그게 줄어서 ES, ES가 됐죠. Yes. Ice hockey is the most popular sports in Canada. 그 다음 계속해서 Everyone I know loves. 여기 생략된 것은 어디에 뭐 Loves it. Loves 뒤에 it이 생각됐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뭔가 생각됐죠? 오케이. 여기 뭐가 생각됐어요? 오케이. 이 문장의 뜻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죠? 그거를 우리가 좋아, 뭐, 선생님이 수업할 때 맨날 쓰는 끊어읽기 방법으로 하면 얘가 이러고 있죠. 그쵸?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기 생겼던 말 뭐예요? 대 또는 사람이니까 후나 목적격이니까 훔 될 줄 알았더니 선행사가 뭐가 붙어 있어? every가 붙어 있으면 선행사가 그렇죠.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못 쓴다. 하지만 무슨 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아는데 이 사람들을 아는 거죠. 얘가 이 선생님이 이 표시한 거 이걸 보고 관계사 문법적인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의 문법적 명칭은 관계사절이라 했죠. 그러면 선행사가 관계사절로 들어갈 때 무슨 어 자리에 들어갈 거니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 생략된 that을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했었어.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가 있다?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Everyone that I know loves 해도 되고요. Everyone I know loves 해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에 love가 아니고 loves 해야 되는 이유는 누가 얘기해 줍니까? Everyone이 얘기해 주죠. 그쵸? Every 뒤에 무슨 명사 오고 단수 명사 오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죠. 그렇습니까? 뜻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지만 근데 everyone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돼? all people을 이 자리에 써도 되죠. 그쵸? 근데 여기에 all people이 왔을 때 문법적인 차이가 생기죠. all people I know love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의미상 all people I know love나 everyone I know loves나 똑같지만 every는 단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he나 she 취급해야 될 게, 해야 되기 때문에 he loves, she loves 하고요. 얘를 뭘로 바꿨을 때는 all people로 바꿨을 때는 여기에 love가 와줘야 되겠죠. All people I know love. Everyone I know lov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은 계속해서 뭐 대신 왔다? 아이스하키 대신 왔죠. 그래서 보는 것도 좋아하고 실제로 아이스하키를 직접 하는 것도 다들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나 야구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이 뭐 야구 하는 건 안 좋아하고 뭐 보는 것만 좋아하고 이런 경우도 많죠. 그렇죠? 뭐 난 농구 좋아해 이런데 농구 직접은 잘 못하지만 보는 거 좋아하고 이런데 캐나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선진국 뭐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이다 뭐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은데 뭐 선진국 사람들은 이렇게 뭐 자기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 같은 걸 직접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요즘 우리나라도 뭐 인구가 뭐 그런 인구들이 많이 늘고 있죠. 동호회 같은 거 하면서 점점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은 아이스하키를 보는 것만 즐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도 즐긴다는 사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애나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했어요. 오케이. 이제 이거의 주요 두 번째 표현 관심 표현하는 거 여기 나왔죠? 관심 표현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렇죠? 난 뭐 좋아 뭐 이런 것도 I love winter sports도 사실 관심 표현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계획 묻고 답했다가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죠. 자기 관심 표현들 중 뭐 또 자기 관심 있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쭉 그런 얘기하다가 이제 빈도를 묻는 표현으로 넘어갔죠. How often did you play? 뭐 How many times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How many times did you play? 참 그리고 이 playing은 요 형태 조심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play를 쓸 수도 있어. 참 이거 설명하다 내가 뭐 잘 깜빡하고 지나갔는데 여기를 play를 쓸 수도 있어. play it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 여기를 뭐로 하면 watching 대신에 뭐로 하면 to watch이라면 love는 상관없잖아. 그렇죠? 그럼 love는 상관없기 때문에 everyone loves to watch it and play it은 된단 말이에요. 그럼 play 이때 play 앞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to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play를 여기다 쓸 수도 있어요. 여기에 watching이 왔으면 여기도 playing이 와야 돼. 됐습니까? 동명사 and 동명사 해야지 동명사 왔다가 to 부정사 왔다가 이럴 수 없어. 여기 ing면 여기도 ing 여기 to 두면 여기 to도 또는 do to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Everyone I know loves to watch it and play it. 요 형태도 가능하다는 것 정도. 뭐 여기 love 때문에 일어난 일이면 love가 둘 다 상관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빈도 묻는 표현. How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when you were in Canada? 네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뭐 이게 when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언제가 아니고 이건 무슨 뜻이다. 누가 뭐뭐 했을 때란 뜻의 의문사가 아닌 뭐다. 접속사다 이런 얘기 좀 했죠. 선생님 여기 물음표 있는데요. 이 물음표는 얘 때문에 붙은 거죠. 얘 때문에 붙은 게 아니죠. 됐습니까? 네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얼마나 자주 했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는 뭐뭐 누가 뭐뭐 했을 때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did you play 부분하고 여기에 있는 were 하고 뭐가 맞아 들어간다? 시제가 맞아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보고 시제 일치라 그러죠? 그렇죠. 여기를 뭐 do you play 하고 여기는 뭐 여기는 were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니까 네가 과거에 있었을 때 과거에 했었니? 라고 물어봐야죠. 여기 과거 시제 의문문 여기 과거 시제입니다. 시제 일치 조심하세요. 여기다가 살포시 R 딱 써놓고 만약 틀렸냐 이러면 당연히 틀렸지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말에서는 시제 일치 따위 뭐 수의 일치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영어는 그런 거에 쓸데없이 민감하니까 우리도 민감 영어를 공부하거나 영어로 표현할 때는 그들의 어떤 사고방식 됐습니까? 그들의 규칙 이런 걸 따라줄 필요가 있죠. 시제 일치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과거 시제로 물었으니까 대답도 과거 시제로 옛날 얘기하는 거죠. I played ice hockey 생각했고요. I played ice hockey at least two or three times a week.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 번 했다. 최소한 두세 번입니다. 그거보다 더 자주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까?
뭐, 네 번, 다섯 번 할 때도 있었던 얘기겠죠. 오케이. 얘가 뭐, 시간 아닌 거 아시죠? 번 횟수니까. 그 다음, 어는, 저, 일주일마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P로 시작하는 뭐나, 포나 또는 every. 됐습니까? At least two or three times every week. A week. Per week. 일주일마다 두세 번, 최소 두세 번을 했어. 겨울철에는. 뭐, 1년 내내 두세 번 했다는 아닙니다, 또. 됐습니까? 뭐, 다음 대화를 읽고, 뭐, 사실이 아닌 것을 읽고 할 때. 그러니까, 뭐 겨울에만 두세 번 했단 얘기예요. 겨울에는 두세 번, 최소한 두세 번 했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I'm sure you are really good at ice hockey. 뭐, 나는 확신한다. 네가 뭐, 아이스 하키 정말 잘할 거. 뭐, 일주일에 두세 번 했으면 잘하겠죠, 당연히. 그쵸? 일주일에 두세 번씩 했는데, 뭐 못하면 그것도 문제겠죠. 일주일에 두세 번 했으니까 잘할 거라고 확신해.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생략된 말은 바로, I'm sure 뒤에 뭐가 생략됐다? 대시 생략됐죠? 대시 생략된 게 몇 번째야?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이 대화 수업하면서 두 번째죠? 그쵸? 자, 아까는 뭐 때문에 생략된 대시였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된 거죠? 그렇죠. 이번에 대신 뭐 때문에 생겼된 거야? 이거 뭐 하는 대시예요? 이거 겁 만드는 대시죠. 이번엔 나는 확신한다. 네가 아이스하키를 정말 잘할 것이라 것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시 생겼된 이유는 얘를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뭐를 끌고 다니는 대시다? 명사들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 대신데 이 녀석이 무슨 지금 I'm sure의 무슨 어야? 목적어죠. 그쵸? 이 겉 만드는 대시 뭐로 사용 문장에 뭐로 사용될 때 목적어로 사용될 경우 주어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보어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것이니까 것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주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죠. 주어도 it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목적어 I like it만 있는 게 아니고 it is good이나 뭐 my hobby is it이나 이런 식으로 주어나 보어도 할 수 있죠. 그때는 생략이 안 돼요. 하지만 이와 같이 목적으로 사용된 대신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내가 이걸 왜 자꾸 설명하냐? 나중에 이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꾸 얘기하는 거야. 다음 뭐 대시 쭉 있는데 대에다가 막 밑줄 막 긴 글에 나온 대에서 막 밑줄 꺼놓고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대신을 고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생략할 수 있는 대시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에선 뭐랑 뭐가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겉 만드는 대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 괄호 칠 수 있다. 됐습니까? I'm sure that you are really good at 뭐 be good at은 뭐 잘하다는 표현으로 잘 알고 있죠. 못하다는 be poor at이었죠. be bad at이나 오케이 그 다음에 I can't wait to 자 I can't wait to learn을 줘. 뭐 기다리는 걸 못 기다리겠다가 아닙니다. 배우는 걸 못 기다리겠어. 집에 갈랜다가 아니라 했어요. 배우고 싶어서 엄청 그렇죠. 안달이 났다. 됐습니까? 이런 뜻이라 했어. 배우는 게 엄청 기대된다라는 뜻으로 빨리 배우고 싶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오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I can't wait만 보고 아 못 기다리겠다고? 뭔 소리지 갑자기? 이게 아니고요. 엄청 빨리 배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다. 빨리 가르쳐줘. 평균증 난단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너에게서. 뭐, learn 뒤에 생략된 말은 무엇을 배우고 싶답니까? 우리말로 하면 너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싶어서 못 참겠다요. 아이스하키 하는 그 조금 여기에 세 글자로 뭐 넣으면 되겠어? I can't wait to learn how to play. from you. play it까지 넣는 게 좋겠네요. I can't wait to how to play it from you. 너한테서 아이스하키 하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can't wait to do라는 수고가 있습니다. can't wait to do. 뭐뭐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중요, 이제 이게 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말해줬을 수도 있고 안 해줬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어렵고 여러분들 익히는데 시간이 들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I look forward to가 있는데 이 to가 좀 짜증난다 했죠. I look forward to는 이거를 영어스럽게 해서 가면 나는
뭐 앞쪽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학수구대한다는 뜻이 있어요. 학처럼 목을 쭉 빼고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to가 뭐의 to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I look forward to 뭐가 돼야 된다? Learning from you가 돼야 됩니다. 이 to가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의 to기 때문에 이 뒤에는 뭐뭐 하는 것 자리에 이와 같은 뭐가 와야 된다?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I look forward to learning from you야. I look forward to learn from you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혹시 말고 이거 말고 eager 이런 거 혹시 가르쳐 준 선생님 있나요? 모르겠다. Be eager to do도 있는데 어쨌든 얘기 안 해줬다면 여러분 머리만 복잡해질 테니까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Be eager to do도 있어요. 같은 말로서는. 자, 그렇게 쭉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winter break, the winter vacation? Okay, 그래서 I'm going to go, 계획 말하고 있어. I'm going to go to my grandparents' place in Pyeongchang. I'm going to go to my grandparents' place in Pyeongchang. Okay, well, I will go doing, 나오고 있어. I'll go doing and doing. I'll go skating and sledding there. Okay,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표현하겠습니다. I love winter sports. I love winter sports. Okay, 그 다음에 뭐, that's good.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Good for you. Good for you. 그 다음에 I 뭐 나도 좋아하는 거 I love winter sports too. My favorite is ice hockey. 자, 그 다음에 이 표현 중요하다 했습니다. 나는 아이스 하키 해본 적이 없다가 뭐였습니까? I have never played ice hockey before. I've never played ice hockey. 동업도 용법. 그 다음에 관심 표현하기. But I'm interested in learning. 난 배우는 데 관심 있다. I'm interested in learning. 무엇을 그거 플레이하는 방법? How to play it. How to play it. 그러니까 수호가 짜증나는 말을 많이 했어. 중요한 말을. 뭐 표현상.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 I can teach you. I can teach you. 무엇을? How to play it. How to play. How to play. 오케이. 그래서 뭐 의문사 플러스 투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How 하나는 여기서 있는. But I'm interested. How to play it. How I can play a song. 내가 어떻게 play 하는지를 배우는데 관심이 있다니까. 여기는 how to play 이시, how I can play 이셨어. I'm interested in learning. But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I can play it. How to play it. 근데 이번엔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 했으니까. I can teach you. How you can play it. How to play. How you can play it. How to play. 그 다음에 뭐 awesome 이란 단어 나오고 있죠. That's awesome. That's awesom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팩트 체크. Is it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Is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그래도 yes, it is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Yes, it is. 그 다음 이 표현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러브한다. 그래서 everyone that I know loves. 됐습니까? 뭐 수의 일치, 동사의 형태, 관계사, 생략된 거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Everyone that I know loves. Everyone I know loves. 오케이. 그 다음에 love가 watching and playing. Watching 왔으면 playing 이란 형태가 된다 했어. Play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 빨리 가져가라. Watching it and playing it. 저기 있다. 나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빈도 묻고 있습니다. How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Okay, how often did you 했어? Did you가 when you 아가 아니고 when you were. 안녕. When you were in Canada? 그러니까 시제 일치 얘기했습니다. Did you play, how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when you were in Canada? Okay, 그래서 I played at least two or three times in the winter. 오케이, 그 다음에 확신 표현하는 거. I'm sure that 절이야. I'm sure that 주어 동사. I'm sure that you are really good at. I'm sure. I'm sure that you are really good at. You're really good at ice hockey. 그 다음, 그 뭐야, 바램 표현하는 거. 못 견디겠다. 그래서 I can't wait to learn. 이었죠.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그러니까 I can't wait to learn. 빨리 배우고 싶다가 I can't wait to learn이라는 거. 빨리 하고 싶은 거 표현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 앞에 것도 내용 정리를 참 안 한 것 같아서 이거는 했었고요. 뭐 여기서 제임스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딱히 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제임스 제일 좋아하는 거 뭐냐 했는데 없고 뭐 수영은 해. 그렇다고 해서 수영을 좋아하는 건 아니야.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됐습니까? 제임스는 스포츠 안 좋아하지만 수영을 하긴 해. 알겠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는지 물어봤더니 자주는 아니고요. 꼴랑 해봐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갑니다. 제임스는 좋아하는 스포츠는 없습니다. 뭐 제임스는 수영을 좋아한다 이러면 틀린 내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됐습니까? 좋아하면 이거보다 자주 하러 가겠죠. 됐습니까? 일단 두 번째 대화에서는 저 뭐 여자의 이름이 하나인데요. 하나에게는 어떤 남자애가 하나한테 저 겨울 방학 계획 아닙니다. 주말 계획을 물었어요. 뭐 겨울 방학 계획을 물었다 이러면 안 돼요. 주말 계획을 물어봤더니 주말에 하나는 뭐 할 계획이다. 아빠랑 남자 형제랑 함께 탁구를 칠 계획입니다. 됐습니까? 뭐 엄마 뭐 끼어들고 이러면 안 돼. 뭐 여자 형제 끼어들면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셋이서 탁구 뭐 한 명 더 뭐 끼겠지 뭐 어쨌든 뭐 셋이 탁구 칠 거고요. 얼마나 자주 하는지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매주 주말마다 합니다. 매주 주말마다 하는 이유가 하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탁구 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테니스를 그랬나? 탁구 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케이. 너도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이 이름 모를 남자아이는 뭐를 좋아한다? 탁구 말고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축구가 뭐기 때문에 야외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테이블 테니스는 인도어 스포츠죠. 됐습니까? 오케이. 소 내용은 정리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정리해 봤나요? 뭐, 요 정도 정리했겠지, 뭐. 됐습니까? 그러면 질문하고 답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애나는 평창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주말에 갈 계획이죠. 어? 애나는 평창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주말에 갈 계획이죠. 다 틀렸죠. 일단 애나가 아니고 누가 갈 계획이고 수호가 갈 계획이고 됐습니까? 평창에 계시고 그러니까 평창에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사람은 애나가 아니고 수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호가 게다가 또 주말에 가는 게 아니고 언제 갈 계획이에요? 그렇죠. 겨울 방학 때 갈 계획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수호는 아이스하키를 할 거죠. 거기서 평창에서. 그렇죠. 아니죠. 뭐 할 계획이랍니까? 스케이트 타고 썰매탈 계획이라죠. 소박하게. 됐습니까? 그런 이유는 수호가 여름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렇죠. 당연히 겨울 스포츠 좋아해서 그렇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애나는 반면에 여름 스포츠를 좋아하죠. 아니죠. 겨울 스포츠 좋아하죠. 그 중에 특히 좋아하는 건 뭔데? 아이스하키인데 애나는 어느 나라에서 왔는데? 캐나다에서 왔고 캐나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저 아이스하키 보는 것만 좋아하죠. 보는 거 하는 거 다 좋아하고 그리고 애나도 아이스하키를 좋아하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했었습니까? 한 달에 16번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 곱하기 4 했습니까? 예, 3 곱하기 4 하면 그냥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 번을 했어. 1년 내내 그런 건 아니고 언제만? 겨울에만 됐습니까? 겨울에 최소 일주일에 한 달에 아니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을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한 달에 두세 번 아니었고 일주일에 두세 번. 그럼 그걸 봐도 일주일에 두세 번 최소한 했으니까 그거보다 더 자주 했고 그만큼 아이스하키를 좋아하니까 아이스하키를 당연히 뭐 잘하겠어 못하겠어? 잘하니까 저 수호가 애나한테 아이스하키 하는 방법 가르쳐 주겠대죠. 저 내는 뭐 내야? 애나가 수호한테 가르쳐 주겠다 그랬죠. 됐습니까?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랬고요. 뭐 그다음에 뭐 빨리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대화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프로그레스 체크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겪어봤지만, 뭐, 앞에 나왔던 걸 조금 바꾼 거죠. 헤, 그래서 뭐 하는 중이니까, what are you doing? 했고요.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뭐뭐 하는 중이라고 해야 되겠죠. 진행형으로 물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연습하는 중이다. I am practicing. 더 하면 안 되죠. I'm practicing badminton. 스포츠니까 I'm practicing playing 써도 되겠고요. I'm practicing badminton. I'm practicing playing badminton. 배드민턴 치는 것을 연습하고 있는 중이야.
그랬더니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아무래도 이거는 동명사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To play badminton 해도 된다는 거.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알고 계실 거고요. 좋아하냐 그랬더니 안 좋아하네요. 자, 관심을 여기 관심을 물어봤죠. 이것도 Are you interested in 하고 똑같죠. 관심 묻고 답하고 있네요.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adminton?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그랬더니 관심이 없죠. No, I'm not interested in 하겠죠. No, I'm not interested in it. 난 거기에 관심 없어. 자, 나는 단지 원할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난 단지 원할 뿐인데 배드민턴 시험에 통과하다를 원하지 수는 없죠. 통과하다를 통과하는 것인데 뭐 뒤에 올 예정이니까 want 뒤에 올 예정이니까 to do야 doing이야? to do겠죠. 그래서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test 하면 되겠죠.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test.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test. 난 그냥 통과하고 싶을 뿐이야.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test. 언제 있을? Next week에 있을. Next week.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일단 몇 가지 표현도 볼까요? 그래서 나는 관심이 있진 않다. No. No. I'm not interested in it. No. I'm not interested in it. 오케이. 그냥 난 그냥 원할 뿐이다. I just want. 통과하는 거 to pass the badminton test.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test next week. 오케이, 그다음 다음 대화. 그렇구나. 오케이, good luck 하면 되겠죠. Okay, good luck. 아, 행운을 빈다라는 표현, good luck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 바로 가겠습니다.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좋아하는 거 묻고 있죠. What's your favorite TV program, Jason. What's your favorite TV show, Jason? What's your favorite TV show, Jason? 관심 묻는 거죠. What's your favorite TV show, Jason? 그랬더니, 자, 난 안 본다 그러네요. 맞죠. 그렇습니까? I don't watch TV죠. I don't watch TV. But I listen to radio. But I listen to the radio. Listen to the radio. I don't watch TV. I don't watch TV, but I listen to the radio. But I listen to the radio. Hey, 라디오는 듣는다. 그러면 이제 핀도 묻고 있네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do you listen to the radio? How often do you listen to the radio? Hey, 그랬더니 거의 매일이니까 almost every day 하면 되겠죠? Almost every day. Okay. 그다음에 이제 쭉. 세 번째 뭐 번호 3 써 있겠죠.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좀 길죠. 그러니까 뭐 이걸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어떻게 했냐? It's important to show. 썼네요. 그래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It's important to show. It's important to show. 뭘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요?라고 물을까봐 이제 뒤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It's important to show your love for people around you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Your love for people around you.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너의 사랑.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It's important to show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라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얼마나 자주 how often do you 잠깐만 여기에 누구누구들에게 아 당신 뭐 사람들 아 그렇죠 A에게 B를 말하나야 돼요 이거 그렇죠 누구에게 당신의 가족 구성원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간접 목적어죠 무엇을 당신이 너를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러면 A에게 B를 말하다 할 때 말하다는 뭐밖에 없어요 뭐 say도 있고 speak도 있고 talk도 있고 tell도 있는데 A에게 B를 말하다 할 때 쓰는 건 뭐예요? tell인 거죠. How often do you tell?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say나 speak 이런 거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A도 길고 B도 기네요. 됐습니까? 간접 목적어도 이렇게 길어질 수 있고 직접 목적어도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How often do you tell? How often do you tell? 뭐 everyone in your family 이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All people 해도 되고 everyone in your family 해도 되고. Everyone in your family. 그러니까 이게 A 자리에 있는 간접 목적어인데 좀 긴 거죠. Everyone in your family. 오케이. 그 다음엔
네가 그들을 사랑한다. 너는 그들을 사랑한다. 라는 완벽한 문장을 잡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that you love them. That you love them. 그러니까 오케이, 이 문장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부터 그래서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쇼하는 게 중요해요. Important to show. It's important to show. 무엇을?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이런 구조 뭐 그 뒤에서 퐁당퐁당퐁당 꾸며주는 구조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됐습니까? 이렇게 전치사구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꾸미는 말 속에 꾸미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얼마나 자주 너는 A에게 B를 말하나요니까 그거 써서 뭐? How often do you tell? How often do you tell? 누구에게? Everyone in your family. Everyone in your family. 오케이, 독립만세를 잡아오는 that you love them. That you love them?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하고 있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나는 배드민턴 연습 중이야? Practicing badminton. 그랬더니 너는 배드민턴 치는 것 좋아하니?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그랬더니 난 관심 없어. No? I'm not interested in it. 나는 그냥 통과하고 싶을 뿐이야. I just want to pass. 무엇을? The badminton test 언제 있을? Next week 있을.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test next week. Okay, good luck. 오늘 빌어. 그 다음에 걸과 보이의 대화인데 위의 대화에는 뭐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냥 걸과 보이야. 보이가 걸한테 What are you doing? Girl, I'm practicing badminton. 뭐 이거고. 두 번째는 보이의 이름은 나오고요. 걸의 이름은 안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걸이 제이슨한테 뭐라고 물어? 좋아하는 거 묻고 있죠? 걸이 제이슨한테 뭐라고 물어요? Favorite TV show? Jason. 그랬더니 난 TV는 안 보지만 라디오는 들어. TV, but I listen to the radio. 오케이, 그래서 빈도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듣니? Listen to the radio. 했더니 거의 매일. Almost every day. 빈도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Almost every day. 오케이, 중요합니다. It's important. 보여주는 것. To show 무엇을? Your love. 누구에 대한? For the people. 어디에 있는 people? Around you. 그러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너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It's important to show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경상도 남자들이 이거 잘 못하죠. 여러분들 뭐 아버지가 뭐 여러분들한테 잘 표현하십니까? 성빈이 왜 눈을 회피해? 아버님께서 성빈이 막 좋아 사랑하는 거 표현 잘 하셔? 밥 먹나? 그러십니까? 부산분 아니야? 어? 엄마가 부산분이신가? 아 그렇구나. 아빠가 그래도 좀 잘 표현하시는 편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남들과 비교해 볼 기회가 없어서. 아버지께서 잘 표현하시는 편인 것 같은데. 잘 표현해야죠. 됐습니까? 밥 먹나? 뭐 이 정도만 해갖고 안 되겠죠. 됐습니까? It's important to show love around the people, for the people around you. 그래서 얼마나 자주 빈도 묻고 있네요. How often do you tell? 네? 휴양하고 찾아오래요. 저기 있잖아. 네 가방만 들고 왔냐? 같이 놨던데 왜 그거만 들고 왔어? How often do you tell everyone? 저기 그러면 안 되죠. How often do you tell everyone in your family? 이게 우리가 사용식 문장에서 A인데 길어진 거예요. 니네 가족 구성원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게 직접 목적어 B인데 대시 겉절이 된 거예요. 네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what are you doing? I'm practicing badminton. 이런 거는 뭐 별로 얘기할 거 없죠. 그쵸? 진행형으로, 묻고 진행형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궁금한 거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은 그냥 배드민턴 연습하고 있는 중이라 그랬는데요. 배드민턴 하는 것을 연습하는 중이다 라고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는데, 플레이를 넣어야 되는데, 배드민턴 하다를 연습할 수 없, 배드민턴 하다를 연습할 수 없으니까, 배드민턴 하다를 배드민턴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면 얘가 어떻게 변해서 들어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좋아하는 거 묻고 있죠? 그쵸? 여기를 뭐, are you로 해서 똑같은 의미의 뭔가를 만들 수 있죠? 이거랑 똑같은 표현, are you 어쩌고저쩌고? 됐습니까?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Are you 어쩌고저쩌고? 똑같은 표현 될 수 있는 거. 뭐, 이게 뭘 묻는 거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no, I'm not interested in it. 아니, 난 거기에는 관심 없어. 이 이식 뭐 대신 왔는지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난 거기에는 관심 없어. 그 다음에 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쵸? 뭐뭐에 관심. 여긴데 여기는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현은 난만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want는 to도만 좋아한다. 이거 말하고 딸 쪽 얘기했으니까 굳이 더 얘기할 필요 없겠고요. 난 통과하고 싶다. 자, 근데 여기는 도를 놓지 말라더니 여기는 도가 왜 들어갔을까 궁금하죠. 됐습니까? 여기 도가 왜 있을까? 됐습니까?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test next week. Okay, okay, good luck. 행운을 빈다라는 표현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알아두세요. 여기에 어울리는 말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뭐 시험 통과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뭐 잘하길 빌어라든지 so I wish you good luck이라든지 뭐 good luck, 행운을 빈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뭐 열심히 해라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에서는 What's your favorite TV show, Jason? 뭐 좋아하는 거 묻고 있네요. 그쵸? 좋아하는 거 묻고 있는 표현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 I don't watch TV, but I listen to the radio. 그러니까 요런 거 있죠. 요 지금 표시하는 요런 거 통째로 외워둬야 되는 표현입니다. TV보다는 CTV가 아니죠. 그쵸? TV보다는 watch TV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듣다는 listen to radio가 아니고 listen to the radio. 뭐 hear the radio 이런 것도 아닙니다. 듣다 hear니까 hear 쓰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통째로 외워둬야 되는 표현입니다. 그냥 막 뭐 라디오 듣다 하면 이거 쓰고 TV 보다 하면 이걸 쓰기 때문에 뭐 여기에는 왜 더가 없고 여기도 왜 더가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 과학적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통째로 외우라고 하는 거고요. 언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뭐 수학이나 과학처럼 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통째로 외워야 되는 것도 있어요. Listen to the radio. 노래 가사 외우듯이 여러분들 팝스 잉글리시 할 때 외우듯이 Listen to the radio, watch TV. 빈도 묻는 표현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빈도 묻고 답하는 거. How many times do you listen to the radio? How often? Almost every day. Almost는 뭐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거의란 뜻으로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3번은 문법적인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오케이. 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여기 to show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구조 이렇게 만드는 거 뭐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너의 사랑 이런 것도 어떻게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통째로 좀 또 좀 길기 때문에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오케이 그 다음에 빈도를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을 굳이 써야 되는 이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대신이 다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서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중이니 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you doing 했더니 나는 배드민턴 치는 것을 연습하는 중이다 라고 하고 싶으면 I'm practicing 얘를 넣어보자 했죠. I'm practicing. 오케이 그래서 practice는 누구처럼 want처럼 이었어 enjoy처럼 이었어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고 싶으면 어떤 형태가 된다? playing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practice가 누구처럼인지 복습해 보려고 해봤습니다. I'm practicing playing badminton. badminton 치는 것을 연습하는 중이 날 땐 I'm practicing playing이 돼야 돼.
선생님, 뭐 ing가 막 연달아 나오니까 막 이상해요. 여기에 practicing은 현재 분사죠. 여기에 playing은 practice의 목적어가 되니까 동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ing가 연달아 나올 수 있습니다. I'm practicing playing badminton. 나는 배드민턴 치는 것을 연습하는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좋아. 그래서 Are you? 같은 표현 Are you?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adminton? 하고 왔죠. 관심 있냐 좋아하냐 됐습니까? 뭐 Are you into? 도대체 됐습니다. 또는 Are you F로 시작하는 거? Are you? Are you? Fascinated by playing badminton 이런 것도 가능하죠. Are you fascinated by playing badminton?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adminton? 그러니까 푹 빠져 있니? 매혹되어 있니? 관심 있니? 좋아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no. 뭐 여기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어차피 are you interested in? No, I'm not interested in. 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are you, 이게 are you interested in? 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I'm not interested in 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뭐 I don't like it 해도 되겠죠? I don't like it. 뭐 do you like? No, I don't like it.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I'm not into it.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다? I'm not interested in playing badminton 대신 왔죠. 나는 배드민턴 치는 것에 관심이 없다. 됐습니까?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test next week. 자, 뭐 배드민턴, 사커 이런 거 더 놓지 말라더니 여기 더는 왜 있는 거야? 얘 때문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배드민턴 시험 때문에 있는 거죠. 그 시험이죠. 그 시험. 그 배드민턴이 아니고 뭐 만들려고 온 거야? 그 시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 때문에 온 더니까 배드민턴 앞에 왜 더가 있는 거야 라고 시비 걸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고 싶다죠. 오케이. 오케이. 굿락. 행운을 빌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배드민턴 연습 중이야. I'm practicing badminton. I'm practicing playing badminton. I'm practicing badminton. Okay. 그 다음에 너는 좋아한 do you like로 묻고 있죠? 그래서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adminton? No, I'm not. No, I'm not interested in it. No, I'm not interested in it. Okay. 난 단지 원할 뿐이야.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test next week.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test next week. 그럼 이제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Okay, good luck. Okay, good luck. 그 다음 파트 해석 볼까? 뭐 좋아하는 거 묻고 있으면 또 What's your favorite TV show? 됐습니까? 뭐 What kind of TV show do you like best? 해도 되겠죠. 어떤 종류의 TV 쇼를 너는 가장 좋아하니? 해도 되겠죠. What kind of TV show do you like best? Most. 오케이. 그랬더니 안 본다 했고요. TV보다는 뭐라고 했다? 통째로 외우라. 아니 TV보다 통째로 외워야 될 거 뭐다? Watch TV. 됐습니까? 라디오 듣다는 통째로 어떻게 외우자? Listen to the radio. 됐습니까? 빈도 묻고 있습니다. How often do you listen to the radio?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 자, almost하고 같은 말은 뭐가 있냐면 이게 거의란 뜻인데 똑같은 뜻으로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르쳐 드리고 싶은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Nearly. 됐습니까? Nearly every day. 그러면 뭐 almost랑 같은 뜻으로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뭐 특별히 nearly를 소개시켜 주고 싶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 ly 빼면 뭐 돼요? Yeah. near 되죠. near의 뜻이 뭐예요? 가까운. 오케이, 얘가 가까운도 되고 가깝게도 돼요. 그 말은 얘가 뭐도 된다는 얘기고 형용사도 되고 뭐도 된다? 부사 된단 말이에요. 뭐 이거 하면 뭐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면 좋냐 하면 hard하고 hardly 이런 애인 거죠. 누가 아니라 kind하고 kindly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 부사 관계이고 hard하고 hardly는 추석이나 설날 때 안 모이는 관계라고 했죠. 둘이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near하고 near는 똑같아요. 됐습니까? nearly 자기 혼자 어떤 가까운 어찌 가깝게 가까이에. nearly는 아무 관계 없이 무슨 뜻이다? 거의란 뜻입니다. 뭐 참고 이건 뭐 여러분들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혹시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했다면 뭐 알아두시는 편이 좋을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의란 뜻으로 near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거 가까워 near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거 뭐 자꾸 떠오르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it's important to share your love. 오케이.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뭐고 가주어고 진주어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너의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예요. 만약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없었다면 이 문장 어떻게 할 뻔했냐. To show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is important.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너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주어가 엄청나게 기니까 이런 거 딱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to 부정사의 명사적법으로서 진주어인데 엄청나게 긴 거죠. To show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is important.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조, 뭐뭐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에는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할 땐 love for the people. 됐습니까? love for the people. 그 다음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people around you. 뭐 전치사 뭐가 들어간다라는 거 이런 것들.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너의 사랑. 이렇게 퐁당퐁당 구조. 오케이. 그 다음에 tell 써야 되는 이유는 얘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말해주는데 이렇게 길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시 뭐 하는 대시다? 겉 만드는 대수로서 무슨 목적어?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얼마든지 이렇게 대절이 직접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 설명하면서 8과에 여기는 그러면 진도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안 나갔고 오케이. 제가 수업한 거하고 선생님들이 또 여기에다가 뭐 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오케이. 뭐 그 시험을 내기 전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해요. 그쵸? 이번에 시험 문제 뭘 낼 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센스 있는 학생들은 뭘 하냐면은 자기랑 그 영어 같은 학년인데 그 영어 선생님이 몇 분 계시잖아. 그쵸? 그러면 나랑 다른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우는 애 친한 친구 한 명을 섭외를 해. 그래서 야 나도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필기할 테니까 너도 열심히 필기해.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시험 기간 되어서 서로 뭐해? 자기 필기한 거를 바꿔서 봐요. 아니면 같이 모여서 공부할 때 같이 보면서 뭘 확인할 수 있어? 서로 다른 선생님한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 게 나오겠죠. 그거 같이 보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왜 다른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을까? 응? 시험 문제 내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단권화라 합니다. 단권화. 하나의 필기 공책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센스가 있다면, 뭐, 그,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거, 뭐, 특히 많이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사회에 나가서 경쟁할 때, 구미에 있는 학생들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 그쵸?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걔들은 그렇게도 공부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법과 본문이 이어질 텐데요. 문법 다 얘기했는 겁니다. 지각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뭐 tell A to do, want A to do 다 오형식이 계속 나오네요. 오형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했던 것들 이 때문에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집에서 해갖고 오세요. 네. 대신 공부하고 나서 해온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대신, 특별히 해드린 대신에.